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순재 소장님. 자,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늘면서 지금 진단 키트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뭐 최근 코로나 그 확진자 수가 막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4만 명 근처로 아마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비해서 뭐 두 배 정도 지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와 같은 뭐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8월 말 정도 되면 20만 명 아니면 그 이상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코로나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일단 단기적인 관심을 가지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그런 와중에서 지금 백신을 이제 추가 접종하느냐 여부에 대한 또 얘기들이 지금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백신으로는 오미크론 관련 백신은 아니고요. 이전 버전의 백신이기 때문에 과연 추가적으로 접종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아마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게 확진자를 골라내서 일단 격리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확진자를 골라내기 위해서는 진단키트 관련된 뭐 사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임시검별소가 이제 세 개 정도로 지금 줄어들었는데 아마 다시 임시검별소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진단키트 관련된 수요는 다시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뭐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 쪽으로는 조금 더 아마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는데 그렇다고 뭐 장기적 뭐 이 흐름 자체가 뭐 계속 이어진다라기보다는 일단 단기 모멘텀을 갖는 그런 이제 테마로 인식을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관심주로는 이제 SD 바이오 센서를 갖고 나왔습니다. 뭐 대표적인 뭐 그 체외 진단 기업 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2분기 실적은 뭐 아마 확진자 수 감소로 인해서 뭐 조금 부진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분기 때 뭐 여전히 좋은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에 상반기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그런 이제 흐름을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그런 이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게 아마 하반기 매출에 뭐 상당한 긍정적인 요인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최근에 이제 미국의 체외 진단 기업인 메르디안 바이오 사이언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뭐 SD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상장한 이후에 풍부하게 이제 있는 현금성 자산을 어떤 식으로 투자할 것이냐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었는데요. 이렇게 관련된 기업 쪽으로 이제 M&A를 했다라는 건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 9월 달 이후에 해외 그 체외 진단 유통 기업 3개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한두 개 정도 더 인수를 한다라고 회사 측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의 매출 성장세도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연기금이 이제 한 달 동안 한 42만 주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투신이나 보험권도 최근 한 달 동안 10만 주 각각 10만 주 이상씩 순매수를 한 만큼 일단 뭐 기관 쪽에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왔다는 건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오늘 조금 이제 출렁거리고 있는데 매수 가격 이제 4만 8천 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목표 주가는 5만 5천 원, 손절은 4만 3천 원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진단 키트 주는 중장기적보다는 단기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해 주셨고요. 관심 종목으로 SD 바이오 센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진 팀장님. 오늘은 좀 유통주 한번 좀 알아볼까요? 최근에 코스피 많은 기업들이 2분기 실적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유통주 쪽은 어떻습니까? 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제 2분기 기업들의 실적 컨센서스 대부분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도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호실적을 내는 기업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선별적인 수급이 쏠릴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유통 섹터의 2분기 실적이 양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여건들은 형성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백화점주 중심으로 이익 개선이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통주 같은 경우 화물연대 파업 이후에 물류 차질이 있었지만 백화점주는 소비 개선 효과로 호실적이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롯데와 또 현대, 신세계, 삼사 모두 명품과 패션 부분의 성장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얼마 전에 그 백화점 3사의 그 여름 전기 세일이 있었습니다. 매출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6월 말부터 전기 세일이 진행이 됐었는데 백화점 3사의 매출이 10에서 25% 수준의 매출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통주 같은 경우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되면서 오늘도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악재가 대부분 반영된 주가라고 보고 있고요. 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유통주 실적은 좋기 때문에 일단
일단 저가 매수 들어올 여건들은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통주 내로 관심주로 현대백화점 가지고 왔는데요. 2분기 백화점 부분 영업이익 25%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마진, 패션, 잡화 부분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식품의 비중이 늘면서 수익성 개선이 추세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현대백화점의 주력 사업으로 와인 사업을 둘 수 있는데요. 현대백화점 그룹이 설립한 와인 수입 유통사죠. 네, 비노에이치가 프랑스와 이탈리아 와인을 본격적으로 수입해서 판매합니다. 비교적 프리미엄, 고가 와인을 중심으로 판매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마진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2분기 면세점 부분 영업 손실은 160억 전망이 됩니다. 이게 이제 리오프닝이 본격화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면세점 수익 악화는 거의 정점을 찍고 이제 돌아설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완만한 개선세 보인다면 이제 면세점 부분에서의 적자 조금이라도 이제 줄인다면 더 빠른 실적 개선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는 이제 추세가 좋지 않고 오늘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6만 5천 원 이하부터 이제 분할 매수 천천히 이제 모아가시는 관점으로 중장기 관점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7만 2천 원, 손절가는 6만 2천 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통주는 실적이 좋기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올 여건은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현대백화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